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썼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원 본문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은 이 5절과 11절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이 시편 43편 42편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43편에도 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43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편에 보면 항상 표제가 달리기 마련인데 유일하게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견해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언제 어느 시기가 되면 정말 주님을 찾기에 바쁠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정말 당장이라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사람은 배가 부르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에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을 찾더라도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먹을 것이 충분히 있고 내가 등을 대고 기대어서 잘 곳이 있고 하는 그러한 형통함의 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서 흔들리게 되면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 삼킴을 당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윗의 시대 때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 집안의 역사를 볼 때에 부끄러운 집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누구보다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증거하기를 자신의 영혼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슴이나 영양 같은 이러한 동물들은 몸에 열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과 같이 정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발 좀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지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의 3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이 시인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별거 아닌 말처럼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는 이것보다 절망적인 말이 없습니다. 나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텐데 정말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사람한테 옆에 가서 그런 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다 이뤄주냐? 기도하면 안 되던데. 옆에서 그런 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하나님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 뭐 네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느냐? 네가 정말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너의 삶을 봤을 때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으며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치 못한 고난을 받는 시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온갖 어려움과 공경이 내 앞에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이 발버둥을 치고 나아가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 원수의 조롱과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조차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나의 영혼이 정말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 주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만나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시편 기자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발견하기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가운데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원수들의 조롱과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더욱더 붙잡고 나가야겠습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늪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 더욱더 빨리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현명한 사람은 늪 가운데서 발버둥을 치는 대신 그 힘을 가지고 온 소리로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늪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여기 있으니 도와달라고 소리 외쳐 말하는 사람이고, 그 다른 이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막대기를 건널 때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잡고 올라오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그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분명히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조롱하던 이들은 창피를 당하게 되고, 오직 우리는 그 도우심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